자, 동명사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들 되셨습니까? 자, 1번, 2번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뭐뭐 그러니까 워크라는 단어가 다양한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완성되면 지민아 해석이 어떻게 되겠니? 그렇죠. 빠르게 걷는 것은 좋은 운동이다 라는 표현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Walking fast is a good exercise 할 수 있겠죠. 여기 선택지 내에는 없지만 어떤 표현도 가능합니까? 그렇죠. To walk fast is a good exercise 해도 되겠죠. 그래서 to walking은 안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제가 아무도 반응이 없네요. 요즘 안 본단 말이죠. 안 되던가요? 일단 이 파일 한번 다운받아 보세요. 그래서 이거 엉뚱한 거 눌렀네. 자, 이런 식으로 열리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새 창에서 잠깐만. 얘를 다운로드를 받아야 돼요. 지금 다운로드. 네. 요 표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뭐야 중간에 중단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찾기 쉬운 장소에다가 저장을 해두시고요. 여기 바탕화면에 저장됐죠. 엽니다. 열면 이렇게. 양식이, 그니까, 그, 양식이, 그니까, 뭐, 입력할 수 있는 칸에 이렇게, 그, 강조 표시가 되거든요? 여기다 이렇게 클릭 해서 정답을 입력하시고요. 다, 뭐, 중간에 하다가 중단됐다 그러면 저장해 놓으시면 되고요. 여기 저장 버튼 있죠. 아, 그리고 컴퓨터에 아크로뱃이라는 프로그램을 깔아놔야 되는데, 아크로뱃 깔은 링크는 제가 보내드릴게요. 보자, 지원 아니고. 저 밑에, 아유, 저 밑에다 적어봐. 빨리 열려라. 기다리는 중. 왜 이렇게 기다려? 자, 여기 리더 다운로드해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링크는 컨트롤 C 한 다음에, 어디 갔어?
자, 혹시 컴퓨터에 아크로벳 리더 PDF 파일 여는 프로그램인데 안 깔려 있으면 뭐 여기에 또는 여기다가 해놨으니까 링크로 들어가서 하시면 돼요. 설치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정답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확대해서 확대하고 싶으면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휠 돌리면 확대 축소됩니다. 아니면 뭐 여기서 여기가 아니고 어디만 나와 있네. 보기 들어가서 뭐 확대 축소 이러면 되는데요. 이렇게 확대했다가 이렇게 확대해서 볼 수도 있는데요. 제일 편한 건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휠 돌리면 확대 축소됩니다. 이렇게 해서 열쇠 문제 풀어서 마지막에 뭐 중간중간에는 하다가 중단되면 save 파일 저장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할 때는 양식 제출. 그래서 제 메일로 들어오게 돼 있으니까 전송하시면 메일로.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쓰는 메일 있죠? 전자메일. 네. 그쵸? 거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Gmail을 쓴다. 아이고, 이것도 써놔야 되겠네. 이렇게 해서 여기 첨부 있죠? 첨부? 파일 첨부해서 이 파일을 첨부해서 뭐 이렇게 끌어다 놔도 되고요. 해서 보내시면 되는데 또 내 메일 주소 적어놔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필요한 정보는 다 들어가 있네요. 오케이. 자, 계속해서 2번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들어갈 수 있는 거 고르라 했죠.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또 까먹고 엉뚱하고 고르면 안 되겠습니다. Do you 뭐뭐 opening the door 했더니 not at all, go ahead 했습니다. Not at all. 그럼 여기 들어갈 말은 당연히 do you mind. Do you mind가 무슨 뜻이었죠? 너는 싫겠니? opening the door. 문 여는 것을. 그랬더니 전혀 싫지 않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는 뜻입니다. 네가 하려던 대로 해라. 그래서 이 문제, 이번 문제는 자, 마인드는 누구처럼? 인조이처럼. 그 다음에 플랜, 원트, 위시, 호프는 전부 다 뭐만 목적으로 가진다? 투부정사만을 목적으로 가진 녀석이다. 도훈아, 덜 했는 건 다음 시간 와서 이어서 해. 그러면 나 할머니 지금 기다리겠다. 그다음 계속해서 이번에는 3번에는 1, 2번과 다르게 알맞지 않은 걸 고르라 했습니다. 여기에 올려두세요. 자, 그래서 did이 계속해서 뭐 올 자리, 동사 올 자리죠. 예, 안녕하십시오. 에휴, 빨리. 자, 동사 올 자리인데 여기에 이제 알맞지 않은 거라 했으니까 누구 같은 애 찾으란 말이야. 이 중에 누구 같은 애? want 같은 애 찾으란 말이죠. want 같은 애는 hope to do, 또 wish to do, 또 plan to do, 또 이걸로 시작하는 거. 그렇죠. decide to do, 또 expect to do, 또 practice doing. promise to do, 또 L로 시작하는. 그렇지. learn to do 이런 애들이죠. 자, 지금 want 종족들 쭉 한번 소환해 봤습니다. 아이고. want to do, wish to do, hope to do, plan to do, decide to do, expect to do, learn to do, promise to do.
want to do, hope to do, wish to do, plan to do, decide to do, expect to do, learn to do, promise to do. want to 동족들입니다. 목적어로서 라는 단서를 붙여야 됩니다.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의 자리에 to do만 좋아하는 애들. 됐습니까? 계속해서, 그러니까 지금 난이도가 높은 게 그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가지는가, 동명사를 목적으로 가지는가 이런 거죠. 됐습니까? enjoy, finish 같은 종족이죠. 그 다음에 like 하고 start는 그렇죠. 둘 다 되는 애들이죠. 그럼 남은 애들 like랑 love랑 hate랑 start랑 begin이랑 그 다음 마지막 남은 거 continue 됐습니까? 얘들은 둘 다 가능한 거죠. 왜 울고 그래요? 됐습니까? 그런 것들 구분할 줄 아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이제 뭐 finish가 들어가면 did she finish keeping her diary in English는 뭔 소리예요? 그녀가 뭐 했니? 끝냈니? Keeping a diary in English 영어로 일기 쓴 것을 그녀는 영어 일기 쓰기를 마무리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문장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4번 문제 계속해서 3번 4번 똑같은 거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알맞지 않은 거야. 됐습니까? 알맞은 거 고르면 안 됩니다. 예? 예, 5번 맞죠. 예. 오케이. 알맞지 않은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어느 종족 찾으란 말이에요? enjoy 쪽을 찾으란 말이죠. 그러면 avoid doing이 맞죠. 됐습니까? avoid doing, enjoy doing. 됐습니까? 그럼 이번에는 enjoy 쪽 다 소환해 보겠습니다. enjoy doing, avoid doing, D로 시작하는. 어, 나 그런 짓 안 했는데. deny doing. 그 다음에 K로 시작하는. keep doing. 그 다음에 P로 시작하는 practice doing. 그 다음에 두 단어로 되어 있는 give up doing. 그렇죠. 그 다음에 M으로 시작하는 아까 나왔던 mind doing. 그 다음에 어우 저 사람 만날까 말까 아 고민되네. 아 저 사람 만나볼까 말까 고민되네. consider doing 고려하다. 인조이 어보이드. 그 다음에 참 디나이 하면서 같이 했는 거 있는데 발뺌하다 디나이에서 친구들이 증거를 들이미니까 어드밋 두잉 인정하다 부인하다 디나이 인정하다 어드밋 서로 반대말인데 공통점은 다 인조이처럼 목적으로서 동명사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wish to do, want to do는 to do만 좋아하고 begin은 둘 다 상관없으니까. 그러니까 Sam decided가 만약에 들어갔다면 Sam이 뭐 했다? decided 뭐 했다? 결정했다. 어 이렇게 하자. to collect old coins 낡은 옛날 동전 수집하는 것을 하기로 결정했다. 됐습니까? 계속해서 5번 우리말과 뜻이 같도록 할 때 빈칸에 알맞은 것을 몽땅 다 골라라 칼질해보라라는 얘기네요. 오케이. 그래서 먼저 누가? 내 동생은 무엇을? 연필로 그림 그리는 것을 한번 길어봤자 그것을 이 말이죠. 뭐한다? 엄청 좋아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러브니까 모두 고르라고 할 때 벌써 모두 고르라 할 때 벌써 냄새가 났는데 아니나 다를까 얘가 있죠. 그러니까 드로잉과 투드로가 가능하겠다. 됐습니까? Sam, my sister loves 뭐 왜 02야? 여보세요? 예? 그 다음에 이번에 알맞은 형태 뭐 뻔하죠. 오케이. 제니 앤 케이트가 뭐한다? enjoy 한다. reading books 무엇을? 그렇죠. 독서를 즐긴답니다. 언제? 주말마다 every weekend 주말마다 독서를 즐긴다. 희한한 애들이죠. 됐습니까? 주말에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빈칸에 알맞은 말 뭐 7번 문제 계속해서 지금 뭐
1번부터 7번까지 풀어보고 있는데요. 어떤 동일한 지식을 계속 원하고 있습니다. 맞죠? 아이가 뭐 한다? 호프한다. 무엇을? To visit Paris next year. 됐습니까? 내년에 파리 방문을 희망한다 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We talked about joining a cartoon club. 우리가 뭐 했다? 대화를 나눴대죠. 뭐에 대해서? 만화 클럽에 가입하는 것. 이 about을 보고 먼치사? 그렇죠. 전치사의 목적으로서는 동명사만 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는지 물어보고 있는 문제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난이도가 뭐 1번은 주어였는데요. 나머지는 계속해서 무슨어 가지고 문제 내고 있냐면 전부 다 뭐 2번부터 시작되네요. 2번, 3번. 여기에 이 형태 보고 알맞은 거 골라라. 이 형태 보고 알맞은 거 골라라. 뭐 이 형태 보고 알맞지 않은 거 골라라. 알맞지 않은 거 골라라. 뭐 계속해서 목적어 가지고 목적어, 러브의 목적어, 인조이의 목적어, 호프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그래서 1번 빼고 총 7 문제 중에서 6 문제가 목적어의 형태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8번. 미추친 부분의 쓰임이 보기와 같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바로 그 문제죠. 그렇죠? 맞습니까? 자, 가만 봤더니 지금 밑줄친 것의 공통점 딱 이제 문제를 풀라 그러면 눈치도 좀 중요한데요. 지금 몽땅 다 뭐에다가 밑줄 꺼놨어요? 그렇죠. ing에다가 밑줄 singing에다가 ing 붙은 거에다 해놨죠. 그럼 결국은 이 문제는 그거겠죠. 이 포커스에 없었는데 제가 했던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먼저 보겠습니다. 더 보이즈가 뭐 했답니까? 시작했다. started 했대죠. 그렇죠? Singing on the stage. Singing on the stage.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그걸 시작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렇다면 이 ing는 둘 중에 뭐? 동명사. 그래서 동명사인 거죠. 됐습니까? What did the boys start?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됐습니까? 무엇을 시작했니? 무대 위에서 노래하기 시작했다. 그럼 1번. Anna is good at singing.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is Anna good at? 안만 길어봤자 it. 그러니까 얘도 동명사죠. 됐습니까? Anna는 노래하는 것을 잘한다. 2번. Dave가 뭐한다? Singing songs. 노래 부르는 것을. Singing songs. 안만 길어봤자 됐습니까? 그래서 또 동명사죠. 명이라고 쓴 거예요. Singing songs well is not easy. 그래서 노래를 잘하 것은 쉽지가 않다. 어,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 singing songs well 이 덩어리 이시죠. 그래서 또 동명사죠. We are singing songs happily. 우리가 뭐하고 있다? 노래를 부르는 중이다. 어찌 행복하게. 얘 바로 현재 동사죠. 됐습니까? My mother's hobby is singing. 나의 엄마의 취미는 노래하는 것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 목적어, 얘 목적어, 얘는 주어, 얘는 보어. 됐습니까? 어쨌든 다 동명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이죠. 주어, 목적어, 보어. 골고루 했는데 얘는 물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 수 있냐? What are you doing? 이라고 묻겠죠. What are you? 어, 선생님 이것도 what에 대한 대답인데요? 어 그래, what에 대한 대답은 맞아. What are you doing? 근데 안만 길어봤자 그럼 얘가 it이냐? We are it입니까? 우린 그것이다! 이럽니까? 명사가 아니잖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8번 문제는 포커스에 다루지 않았지만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동명사와 현재분사 구분하기. 명사냐? 형용사냐? 그 다음에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바르게 고쳐라. She is going to learn playing the drums. 그래서 그녀가 be going to인데 배울 계획이다. 드럼 연주하는 것을. 그러면 learn은 누구처럼? want처럼 뭐만 목적으로 가진다? 됐습니까? to do만 목적으로 가지죠. 됐습니까? learn to do라 했습니다. learn to do. 또 다시 돌아왔어요. 목적으로서 어떤 형태가 올바르냐. 됐습니까? learn to do만 가능하다. 오케이. 그 다음, 아이고, 왜 틀렸다 했어. 네. 계속해서, 아, 이 친구는 틀렸네요. 10번.
뭐 또 똑같은 거 물어봅니다. We finished to carry boxes into the store. 우리가 뭐 했다? 마무리했대죠. 무엇을? 박스 옮기는 것을. 어디로? 가게 안으로. 그렇죠. 가게 안으로 상자 옮기는 것을 끝마쳤다. Finish는 누구처럼? Enjoy처럼 됐습니까? 근데 caring을 이렇게 쓰나요? 이렇게 쓰면 되죠. 오케이. Y를 고치는 건 뭐 붙일 때 규칙입니까? S 붙일 때 규칙이죠. S 붙일 때. S 붙일 때 Y를 I를 고친 다음 ES 붙인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거? 생전 처음 보는 단어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다 맞춰놓고 틀리는 신기한 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있는 거지만. 자, 그 다음에 빈칸에 알맞은 것을 또 모두 고르래요. 그러면 learn이 다양한 형태로 되어 있고, 그러면 이게 문장이 완성되면 무슨 뜻입니까? 언어를 배우는 것은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언데? 주어인데. 그럼 당연히 to do와 doing이 모두 가능한 거죠. 물론 to learn a new language is difficult. 이 형태는 잘 안 씁니다. To learn a new language is difficult 대신에 뭐를 주로 쓴다 했죠? 원어민들은 is difficult to learn a new language 라는 뭐 무슨 구문? 가주어? 진주어 구문을 주로 쓴다고 했죠. 자, 뭐 지금 주어가 되는 문제 자주 안 나왔긴 한데 저 to 부정사나 동명사가 주어가 될 때 조심해야 될 건 얘는 반드시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해야 된다. 여기에 뭐 new languages가 있다고 하더라도 learning new languages라고 이렇게 복수형이 있어도 여기는 is가 와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단수 취급을 주의해라.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12번 또 그거겠네요. 플레잉이 못 들어가는 거 골라라. 됐습니까? 그럼 we like playing board games. 당연히 되겠죠. 우리 보드 게임을 즐긴다. 좋아한다. 아니, 즐긴다가 아니고 하는 걸 좋아한다. 그다음에 is your hobby playing baseball? 됩니까? 네. 그렇죠. 너의 취미는 야구하 것이니 무슨 어? 보어죠, 당연히. 됐습니까? 것이다를 그냥 것이니 했을 뿐. 뭐 것이다가, 선생님, 것이다가 아니고 것이니인데요? 그럼 보어 아니냐?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A, B의 공통점은 뭐도 들어갈 수 있다는 공통점이냐? To play도 가능하다. 왜? 얘는 왜 되느냐? Like니까. 얘는 왜 되느냐? 보어나 주어니까. 여기선 보어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C는 못 들어가네요. Plan은 want처럼이죠. I am planning to play 밖에 안 된다. 됐습니까? I'm planning to play the piano for her. 나는 그녀를 위해서 피아노 연주할 계획 중이다 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당연히 playing이 가능하겠죠. They가 enjoy한다. 무엇을 playing soccer 하는 것을 언제? 그래서 반가워요. 그 다음에 얘는 절대로 될 수가 없죠. want는 가장 대표적인 to 부정사만을 목적으로 가지는 문장입니다. 아, 동사입니다. 그럼 X에 앉는 거 두 개네요. 오케이. 계속해서 어법상 어색한 것을 골라라. 밑줄이 없는 상태에서 뭐 이거 난이도를 낮추려고 그러면 어디 밑줄 쳐놓고 뭐 밑줄 친 거 중에 어색한 거 고르라고 할 수 있고요. 난이도를 높이고 싶으면 밑줄 다 없애버리면 되겠습니다. 뭐 끊어읽기 하고요. 끊어읽기를 통해서 뭐 그 끊어읽기 한 그 덩어리 안에 잘못된 건 혹시 없는지, 그 다음에 연결했을 때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이런 거 살펴봅니다. 오케이, 1번 누가 뭐 한답니까? 러브스 안 되죠. 무엇을? Watching TV shows 하는 것을. 그러면 이 부분 이상? 없어요. 얘 쉬니까 여기 S 붙은 거 아무 이상 없고, 그럼 얘도 특별한 이상 없고, 연결했을 때 이상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죠. 뭐기 때문에? 러브기 때문에. 됐습니까? To watch도 가능하다. 두 가지가 가능하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누가 뭐 했답니까? I가 finally 하게 finished 했대죠. 내가 마침내 마무리 했대죠. 무엇을? Writing the report 하는 것을. 보고서 작성하는 것을 끝냈다. 뭐 여기에 뭐 finally는 무슨 시니까? 어찌 시니까? 어찌 하다 가까이 붙어 있는 거 이상 없고, 뭐 과거 시제니까 또 finished의 형태도 이상 없고,
그 다음에 writing the report도 뭐 특별히 뭐 여기에 e가 뭐 더 들어와 있다든지 e가 있으면 틀렸겠죠. 됐습니까? 그럼 붙였을 때 이상 있습니까? 없어요. 이상 없죠. finish는 enjoy처럼 됐습니까? 이상 없고요. 그 다음에 3번 thank you for giving me the advice. 그렇죠? 뭐 하답니까? 너에게 고맙대죠. 뭐 때문에 나한테 충고를 해줘서 말이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For giving me the advice. Why? 왜 고맙니? 말이죠. 친구가 갑자기 나한테 야 고마워 이랬어. 야 정말 고마워. 왜? 내가 뭐 했길래? 나한테 충고해 준 것 때문에. 됐습니까? 자 이건 예? 저 advice가 충고예요? 예, 이 어드바이스는 자, 뭐 이거 잠깐 말씀 드릴게요. 얘는 어드바이즈고요. 얘는 동사입니다. 얘는 advice고 얘는 명사입니다. advice, advice. 충고. 충고하다고요, 얘는. advice는 충고하다고요. advice는 충고입니다. 나한테 충고해 줘서 고맙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뭐 thank you 뭐 틀릴 부분 없고 for giving me the advice 뭐 틀린 부분 있습니까? 없어요. 만약에 얘를 to give라고 했으면 그때는 전치사의 목적으로서 to 부정사 안 되는데 해서 틀리는 거죠. 됐습니까? 이상 없습니다. 그 다음에 my father gave up to smoke last year. 누가 뭐 했답니까? 우리 아버지가 포기하셨죠. 무엇을? 담배 피는 것을. 언제? 작년에. My father, 뭐 한번 잃어봤자 희긴 하지만 과거 시제니까 이 부분 이상 없고 담배 피다를 담배 피는 거 만들어 놓은 거 이상 없고 last year, last year 하고 gave up 하고 잘 어울립니까? 네. 잘 어울리죠. 그럼 붙여볼까요? 이렇게 붙이는 거 이상이 있습니까? 네. 당연히 이상이 있죠. give up은 누구처럼? enjoy처럼 얘를 뭐로 고쳐야 돼? 뭐로 고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틀렸네요. My father gave up smoking last year. 그러니까 담배 피는 것을 포기하셨다. 금연하는 걸 포기했다는 거예요? 담배 피는 것을 포기했는데? 금연한다는 뜻이 금연했단 말이죠. 작년에 금연하셨다. 우리말스럽게 해석하면. 됐습니까? 담배 피는 걸 포기했다니까. 담배 끊는 걸 포기했으면 금연을 포기한 거고요. 알겠습니까? 예, 금년하셨답니다. 그 다음에 5번 Why did you decide to be a class president?네요. 그래서 Why did you decide to be a class president? 이렇게 끊으면 되겠죠. 그래서 너 왜 너는 뭐 했니? 무엇을 반장이 되는 것을 너 왜 반장 되기로 했니? 말이죠. 너 반장 왜 되고 싶어 했어? 되기로 왜 결정했어? 됐습니까? 오케이 떠든 애들 이름 적으려고 뭐 그런 거 요즘도 하나요? 안 하죠, 그쵸. 그런 거, 그쵸. 인권위원회에서 가만 안 놔두겠죠, 그쵸. 됐습니까? 우리 이제 하면 안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우리 때 그거 진짜 많이 했는데. 떠든 아이. 와, 너 초등학교 때나 하는 거 아니에요? 무단침입 하면서. 어. 오케이 그래서 why 이상 있을 리 없고 did you decide 이상 있나요? 없어요. to be 잘 썼고 이상 있나요? 없어요. 얘 붙였을 때 이상 있을 리 없고 얘 붙였을 때 조심해야죠. 이상 있나요? 없어요. want는 to도만 좋아하는 거 이상 없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끊을게 하고 차근차근하게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푸는 데는 어떤 프로토콜 있습니다. 정해진 순서가 있어요. 일단 문장을 쭉 읽고 나서 대충 무슨 얘기인지 내용 파악이죠. 내용 파악하고요. 그럼 내용 파악이 됐단 얘기는 뭐 할 수 있단 얘기고 끊어 읽기 할 수 있단 얘기고 됐습니까? 그래서 각각의 토막에 이상이 있는지 그리고 붙였을 때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시는 것이 뭐 저의 접근 방법인데 여러분 또 여러분들만의 방법이 있겠죠? 뭐 제 방법을 강요하는 건 아닌데 추천은 드립니다. 됐습니까? 계속해서 틀린 거 고르랍니다. It started to rain. 그래서 뭐 했다? 시작했대죠? 무엇을? 비오는 것을. 이런 이슬 보고 뭐라 그래요? 그렇죠. 해석하지 않는다 라는 뜻이었죠.
오케이. 그러면 it started 뭐 과거 시제니까 이상 있을 리 없고 to rain 붙여봐야 되겠죠. 붙였을 때 이상 없죠. start니까 뭐 해도 된다. raining 해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제일 많이 그러니까 저기서 지금 제일 많이 물어보는데 계속 그걸 알고 있는지 계속 물어보고 있어요. 됐습니까? 뭐 like 쪽인지 want 쪽인지 enjoy 쪽인지 여러분들은 아직 다루지 않은 try 쪽인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he's thinking about moving to Seoul. 그거 뭐하고 있답니까? 그렇죠. 고민 중이래죠. 됐습니까? 무엇을 서울로 이사가는 것을. 그러면 여기 뭐 이상 전체적으로 없는 것 같고 여기도 뭐 이상 없는 것 같고 붙였을 때 이상 없죠. 됐습니까? 자, 그거 서울로 이사갈까 말까 고민 중이네. 요거 뭐로 바꿔 쓸 수 있을까? 뭐로 바꿔 쓸 수 있을까? 뭐로 바꿔 이래도 되겠죠. He is considering moving to Seoul. He is considering moving to Seoul. He is thinking about moving to Seoul. He is considering moving to Seoul. 자, 이게 만약에 이제 학생 만약에 이게 thinking about 대신에 considering을 써놨으면 애들이 이거 틀렸다고 하는 애들 종종 있어. 왜 이걸 보고 틀렸다고 하는 애들 종종 있냐면 한번 써보면 He is considering moving to Seoul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유 이렇게 연달아 나올 수가 있을까? 이게 좀 이상한 것 같아 이러면서 얘를 틀렸다고 하는 애들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얘는 둘 중 뭐예요? 둘 중 뭐예요? 둘 중 둘 ing인데 둘 중 뭐냐? 현재 문사죠 이건. 얘는 뭐예요? 동명사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는 지금 현재 고민을 진행 중에 있다는 진행형 시제인 거고요. 얘는 consider의 목적어 ing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ing가 어떻게 연달아 두 번 나와? 나올 수 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I want 뭐 뻔하네요. 뭐 이 너무 티나네. To send 주장하니 I want to send a package to Denver. 됐습니까? Denver가 뭐죠? 이거 왜 대문자로 돼 있을까? 이거 미국에 있는 동네 이름인 거죠. 이거 난 Denver로 소포 보내기를 원합니다. 이 말죠. 미국 투 선거는 잘 돼가나 모르겠네. 동네 이름. 네, 지구 있어. 지명. 구미, 대구 이런 거. Denver? 덴버 내가 알 정도면 뭐 유명하겠지 뭐. 나도 잘 모르. 어? 들어는 봤다고. 대구 좀 보세요. 대구보다는 조금 작을 거야. I want to send a package to Denver. 덴버로 소포 보내고 싶다. 패키지는 전번에 얘기했습니다. 소포였죠. 패키지. 우편은 스탬프죠. 스탬프. 도장이라는 뜻도 있고요. 스탬프는 도장, 우표, 스탬프. 춥습니까? 아니요. 딱 괜찮은데. 뭐 크게 많이 따뜻하게 안 만들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덥게는 안 할 거니까. 오케이. 켜져라. She is good at making paper flowers. 그녀가 뭐 한답니까? 잘한대죠. 무엇을 그렇죠. 종이꽃 만드는 것을 잘한다. 뭐 be good의 전치사 목적어 뭐 여기 이상 없고 여기 이상 없고 붙여도 이상 없습니다. 오케이. Suddenly the mice started running away. 어찌 누가 뭐 했다? 생쥐들이 시작했대죠. 무엇을 달아나는 것을 됐습니까? 뭐 sudden이 아니니까 맞았고요. sudden이면 틀렸는데 어찌시 올 자리에 어찌시 왔고요.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뭐 day인데 뭐 과거 시제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뭐 붙였을 때 아무 이상 없다. 그러니까 요거 붙였을 때를 자꾸 보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 전부 다 무슨 어입니까? 전부 다 목적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범했어봐. 답은 뭔지 알죠? 여기 체크에 왜 돼있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15번
빈칸에 공통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네요 이번에는. 오케이 뭐 답은 4번이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 뭐 하나 한대요. Like, love, start, begin 두 개 빠졌네. Love 옆에 hate랑 제일 끝에 continue 됐습니까? 오케이 Kevin and his brother 뭐 Kevin과 뭐 begin 들어간다 치면 Kevin과 his brother가 begin playing chess 뭐 체스 두기 시작한다. Sally and her sister가 begin to listen to old pop songs 뭐 옛날 팝송을 듣기 시작한다 뭐 이런 것들이겠네요. 됐습니까? 둘 다 목적으로 가질 수 없는 역 원트 종족 또는 인조의 종족 중 하나 고르면 되겠네요.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옳은 것은 Don't give up 뭐 하지 마라 영어 공부하는 것을.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Studying 돼야 되겠죠. Don't give up studying English. 예, X 표시 하면 되겠고요. Sophia finished to do the dishes. Sophia가 뭐, 아, 소라네요. 소라가 뭐 했다? 마무리했다. 마쳤다. 무엇을 설거지하는 것을. finish는 enjoy 쪽이죠. 틀렸고요. My uncle이 뭐 하신다? enjoy 하신다. 뭐 하는 것을? skiing. 그렇죠. skiing 또 스펠링 틀리지 마세요. I 두 개가 됩니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잭이 뭐 했다? decide 결정했다. 무엇을? to buy a new computer. 새 컴퓨터 사는 것을. would you mind closing the window? 창문 닫는 게 싫으시겠어요? 그래서 상관없으니까 열으세요 라는 대답은 뭐다? no? not at all. 됐습니까? 뭐 no not at all 많이 쓰이고 no I wouldn't 도 된다 했습니다. 이게 허락하는 표현이다. No, I wouldn't mind closing the window. 난 창문 닫는 게 싫지 않아요. No, not at all.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뭐, No, not at all 써도 해야 되느냐? 오케이, 이거는 No, I don't mind at all입니다. No, I don't mind at all을 줄여놓은 거예요. 난 전혀 싫지, at all의 뜻이 전혀란 뜻입니다. 전혀 싫지 않다. No, not at all. No, I don't mind opening the window at all.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17번. 두 문장의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My father drives a bus. 아버지가 뭐 하신다? 버스 운전하신다. 그러면 여기에 뭐뭐는 나의 아버지의 직업이다 했으니까 그렇죠. 버스 운전하는 것. to drive 해도 되고 driving 해도 당연히 되겠죠. driving a bus is my father's job. to drive a bus is my father's job. it is my father's job to drive a bus. 가족어 진주어 얼마든지 무슨 어로 사용됐냐? 주어. 일단 계속해서 18번 칼질하기 무엇은 뭐 하는 것이다. 만화책을 읽는 것이다. 그래서 his hobby is reading comic books 하면 되겠죠. reading comic books 세 번째 his hobby is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보호기 때문에 to read도 써도 상관없다. his hobby is reading comic books. his hobby is to read comic books.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19번 자 ing 해놓고 보기와 같은 거 물어보고 있네요. 됐습니까? 그럼 he finished making a model car. 누가 뭐 했답니까? 무엇을? 모형 자동차 만드는 것을.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 정보를 써야 되는데 일단 둘 중 뭐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쓰면 무슨 어 사용됐다? 목적어 됐습니까? 이렇게 쓰임이 이런 식으로 해놨으니까 지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좀 더 들어가면 목적어 중에서 목적어도 동명사 같은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뭐의 목적어? 동사의 목적어죠. 전치사 목적어 아니죠. 동사의 목적어다. 뭐 이런 정보들을 적어놓으면 좀 더 푸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It is an exciting game. 그것은 그렇죠. 신나는 게임이다. 됐습니까? 그럼 얘는 일단 어떤 시네요. 현재 분사네요.
어떤 게임 하고 있습니다. Exciting game. They were sleeping at that time. 그들은 they were sleeping. 그들은 자는 중이었다. At that time. 언제? 그때. 이 한 단어로 뭐였어요? 네. 그렇죠. then이죠. They were sleeping then. 그때 자고 있었어. 또 현재 분사네요. 답이 될 리가 없는 애들. 뭐 Mr. Jones is fishing on the boat. 그래서 존즈씨는 낚시하는 중이다. 보트 위에서. 또 현재 분사네요. 가보니까 여기까지 보니까 동명사 고르라는 얘기네요. 뭐 됐습니까? We are going to go on a picnic. 얘는 그냥 현재 분사 동명사 굳이 따지면은 현재 분사라고 볼 수 있지만 그냥 얘는 뭡니까? 그렇죠. Be going to 거죠. 어쨌든 뭐는 될 리가 없어. 동명사는 아니죠. 됐습니까? 우리는 가는 것이다 는 아닐 거 아니에요. 우리 사람이 아니고 행동이다 는 아니잖아요. She is afraid of watching horror movies. 그녀가 뭐 한대요? Okay, watching horror movies. 공포 영화 보는 것을. 앞만 길어봤자 여기 it이 있네요. He finished it. She is afraid of it.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동명사고 뭐 물론 여기까지는 똑같네요. 목적어인 건 똑같은데 여기서 갈리네요. 얘는 뭐의 목적어다? 전치사의 목적어. 어쨌든 지금 동명사 하나밖에 없으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 고난도라고 써놨는데 결국은 이런 문제도 자주 출제된단 말인데 현재 문사인지 동명사인지 구분하는 문제.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말과 뜻이 같도록 관로안의 말을 이용해서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칼질하기. 누구는? 미주는 무엇을? 하는 것. 그것을. 뭐한다? 잘한다. 미주 is good at speaking Chinese. 하면 되겠죠. 뭐 스펠링이 틀린 거 없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밑줄친 부분의 쓰임이 나머지는 전부 다 ing 또 해놨어. 아 또 그거 물어보네. He doesn't mind. 그는 뭐한다? He doesn't mind. 그는 싫어하지 않는다. Traveling alone. 혼자 여행하는 것을. 됐습니까? 그럼 이제 것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목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동사의라고 쓰면 되겠죠. 겉목동. 그 다음에 이 언론은 내가 한번 얘기해 준 적 있는데 이거 언론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랬더라. 언론 다 까먹었죠. 얘 쳐다보고 대답하면 되겠죠. By himself. 자기대명사 할 때 했습니다. He doesn't mind traveling by himself. 혼자 여행하는 거 싫어하지 않는다. Okay, Juliet likes swimming in the pool. Juliet은 수영장에서 수영하. 여기 깔끔하게 잘 써놨네요. 것이죠, 것. 됐습니까? 뭐, 겉, 목, 동이네요. 뭐 머릿속에서 뭔가 상상을 돌리고 있겠죠, 뭐. 뭐, 머릿속에 똥이 하나 떠올랐든지, 뭐. 아니면 뭐, 목동인가, 목동이래, 막 이러고 있고. Okay, I don't really enjoy. 나는 정말 즐기지는 않는다. Walking in the park. 공원에서 산책하는 것을. 겉, 목, 똥이죠. 됐습니까? 뭐, mind, enjoy. 같은 종족이고, like는 상관없어 종족이죠. 됐습니까? 어, 다 들어와. 다 들어와. 됐습니까? 오케이. 4번이 답이겠네요. Tony is taking a shower. Tony는 샤워하는 중이다. Where? In the bathroom. 화장실에서 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현분이시죠. 됐습니까? It began snowing heavily in the morning. 그래서 뭐했다? 시작했다. 어찌 뭐하는 것을? 헤빌리하게 스노잉 하는 것을. 언제? 아침에. 그럼 헤빌리가 뭐겠어? 심하게겠죠. 심하게. 무겁게 눈 내리겠습니까? 무겁게 눈 내리면 심하게 내렸겠네. 헤빌리는 여러가지 뜻이 있지만 심하게 라는 뜻도 있다. 무겁게도 되잖아. 됐습니까? 무겁게 심하게.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heavily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죠? 그렇죠. hard죠. hard.
It began snowing hard in the morning. Rain cat and dogs 뭔 뜻이냐? Rain cat and dogs. Rain cat and dogs 하면 이게 rain heavily 란 뜻이야. 왜요? 그냥 그런 표현입니다. 됐습니까? 개 고양이 비 내린다 이러면 비 엄청 내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rain cat and dogs. 어쨌든 그렇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22번 어색한 문장에 저 앞으로 가볼까 이제? 왜? 문제 있나요? 내 마음인데. 오케이. 자 그래서 문장 중에 틀린 거 골라내라. My sister minds eating meat. My sister가 뭐 한답니까? Minds 한다네요. 무엇을 eating meat 하는 것을. My sister 안만 길어봤자. 그러니까 여기 S 붙어 있는 거 아주 잘하셨고요. Eating meat. 저 meat은 세수. 그러니까 이런 거 붙이지 않고 이런 것도 못 붙이죠. 됐습니까? 뭐 아무 이상 없네요. 그다음 붙였을 때 이상 없죠. 됐습니까? Mind는 enjoy 쪽이니까. 나의 여자 형제는 특이한 애네요. 무엇을 고기 먹는 것을 뭐 한다? 싫어한다. 됐습니까? 고기 왜 싫어하지? 뭐 싫어할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벌써 틀렸네요. 아이가 뭐 한다? 호프한다. 뭐 하는 것을? To meet my girlfriend on Saturday. 나는 희망한다. 여친 만나는 것을. 언제? 토요일 날. 됐습니까? 호프는 원트 쪽인데 왜 미린가 또 붙여놨니? 자, 근데 하나 오해하지 마세요. 호프 뒤에 ing가 못 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됐습니까? 여기에 뭐에 이 대답 듣고 싶을 때 뭐기 때문에 못 온다는 얘기입니까? What do you hope?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이 대답 듣고 싶을 때 What do you hope?란 얘기는 얘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다? 목적어 하고 있기 때문에 목적어 자리에 동사가 오고 싶으면 hope 뒤엔 to do만 가능하다 이거지. 무조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We decide to go hiking tomorrow. 우리가 뭐 했답니까? Decided 했대죠. 무엇을? To go hiking 하는 것을. 언제? 내일. 우리가 내일 하이킹 가기로 결정했다. 뭐 이상 없고 그 다음에 go doing 뭐 이런 거 있죠. go fishing 뭐 이런 거 이상 없고 뭐 to 붙인 거고 tomorrow 하고 됐습니까? 그러면 붙였을 때 이상 없고 됐습니까? 틀린 데가 없죠. Decide 또 to 도 좋아한다라는 거 또 물어봤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The boy crossed the road without looking. 나 이런 애 봤어. 와 내가 환장하는 줄 알았어. 그 여기 뭐야 저 농협 그 앞에 사거리 있잖아. 네. 그쵸? 우리 집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좌회전 하면 이제 도량동 쪽으로 내려가는데 거기서 이제 딱 있다가 좌회전 딱 해갖고 이제 베스킨라빈스 쪽으로 탁 가는데 어떤 애들이 나 분명히 파란불 보고 탁 가는데 어떤 애들이 자전거 타고 신나게 샥 지나가더라고. 죽는 줄 알았어. 와 어? 본 적 있어? 해본 적 있는 건 아니겠지. 여기 뭐야 그 대우 앞에 있는 그 길에서 베스킨 라빈스 쪽으로 이렇게 좌회전 하잖아. 농협 쪽으로 이렇게 농협 은행 앞으로 이렇게 좌회전 하는데 거기 막 베스킨 라빈스 쪽으로 막 자전거 타고 쉥 지나가더라고. 아 미친 줄 알았어. 창문 열고 뭐라고 하려다가 사회적 위신이 있어서 요거 못했고. 네? 아닙니다. 오케이. 그래서 누가 뭐 했답니까? 크로스 때 했대죠. What? 무엇을? 로드를 without looking. 그렇죠. 됐습니까? Without doing이 뭐라고 했습니까? Without doing. 그렇죠. 뭐뭐 하지 않고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이 말이죠. 보도 않고. 보도 않고. Without looking. 보도 않고 길 건넜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 도보이 크로스도 이상할 거 없고 뭐 크로스 더 로드 많이 쓰는 거고 without 뒤에 이게 투룩이 아닌 것만 해도 다행이다 라는 얘기죠. without doing 전치사의 목적으로서 동명사가 와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룩도 안 되고 투룩도 안 되고 룩이 오고 싶으면 전치사 뒤니까 looking 밖에 안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she is planning to visiting her grandparents. 그녀가 뭐 하는 중이랍니까?
계획하 는 중이다. 그녀의 할아버지 할머니 방문하 는 것을. 됐습니까? 플랜은 원트처럼 투두만 가능하죠. 오케이. 그래서 어색가 X 표시 몇 개냐 고르라고? 알았어. 하나, 두 개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동사가 알맞은 형태에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She didn't like 어쩌고 a bike네요. 그녀가 좋아하지 않았다. 자전거 타는 것을. 그래서 얘는 to ride도 되고 도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이제 답을 일단 표시를 해야 되겠죠. 얘랑 얘랑 얘 중에 하나다. 2, 3, 4, 2, 3, 5 중에 하나다. 그 다음에 I don't mind 나왔으니까 I don't mind walking in the rain. 나는 싫어하지 않는다. 무엇을? 빗속을 걷는 것을. 그래서 walking 이 녀석은 한 놈밖에 없네요. 5번이 정답이네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지금 목적으로서 뭘 가지느냐 이거를 물어보는 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법상 옳은 것을 몽땅 다 골라라. 오케이. 그래서 reuse boxes is easy. reuse가 뭘 것 같아요? 재활용하다겠죠. 재활용하다. use가 사용하다니까 reuse는 재활용하다겠죠. 그러면 이게 결국 완성되면 무슨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렇죠. 상자를 박스 재활용은 쉬워. 그럼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그렇죠. to reuse를 하든지 아니면 reusing을 하든지 둘 중 하나야죠. 지금 명령문 해놓고 갑자기 상자 재활용해라 쉽다 이러고 있습니다. 안 된다니까요. 됐습니까? 그래서 주어의 형태가 동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동사를 동사가 아닌 걸로 바꿔 명사로 바꿔줘야 되는데 동사를 명사로 변환시켜줘야 되겠죠. 틀렸고요. 그 다음에 My favorite hobby is dancing. 내가 가장 좋아하는 취미는 춤추는 것이다. To dance 된다. 그래서 얘는 맞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I enjoy talking with my mother. 나는 엄마와 대화하는 것을 즐긴다. 됐습니까? 들렸고요. She is interested in writing essays. 그래서 그녀가 뭐한다? 관심이 있죠. 그렇죠. Essays 쓰는 것을. 글짓기 하는 것이죠. 글짓기 하는 거. 뭐 Essay는 수필. 뭐 또 단어 사전에 찾아보면 수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수필이 뭐죠? 손으로 쓰는 거. 손으로 쓰는 거다. 조금 더 가까운데요. 오케이.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수필 숙제로 내잖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수필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오케이. 일기죠. 일기. 안 내요. 일기. 안 내요. 아, 안 합니까? 네. 맨날 했잖아. 그러니까 일기 같은 글이 가장 대표적인 수필입니다. 그냥 수필을 쓰는데 관심이 있다고요. 그 다음에 제임스 learned playing badminton. 제임스가 뭐했다? 배웠다. 배드민턴 치는 것을. 당연히 to play, learn to do라 했죠. 됐습니까? 틀렸다. 그래 동그라미 친 거 골라라. 동그라미 친 거는 그렇죠. 2번, 4번이네요. 됐습니까? 계속해서 우리말을 영어 칼질하기. 누가? 무엇을? 그렇죠. 오케이. 그것을 결정했다 이 말이죠. 자, 해석이 영어스러워, 그러니까 영어스러워야 할 때가 있다 그랬어. 됐습니까? 이게 그런 경우입니다. 이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자 what에 대한 대답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결정했다. 뭘 것 가져오는 것을 결정했다. 그러면 쭉 이상 없죠? 그러면 얘 아니면 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건 이건데 당연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지금 요까지는 요 지금 이제 투두가 그럼 3번 문장 보면 투두가 두 번 들어가는데요. 그렇죠. 요 녀석은 무슨 용법이고 요 녀석은 무슨 용법인지 앞에서 다 했죠. 그래서 얘는 무슨 용법이에요? 명형부 중에 뭐예요? 여기 답 다 써 있는데.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did you decide?
예, 얘는 무슨 용법? 얘는 무슨 용법이에요? 됐습니까? 어떤 something, 먹을 something. 먹을 어떤 것을. 그래서 얘는 형용사적 용법이다, to eat은. 'We decide to bring something to eat.' 우리는 먹을 뭔가를 가져오기로 결정했다라는 얘기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 형용사 용법 해석을 되게 영어스럽게 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먹을 something, 먹을 어떤 것. 오케이, 주어진 말을 바르게 배열할 때 첫 번째 오는 말을 써라. 얼음이 있고, interesting 있고, is가 있고, decorating 있으면 decorating의 뜻이 뭔지를 모릅니까? decorate로부터 왔겠죠. decorate가 뭘까요? 그렇죠, 장식하다죠. 꿈이다. 그러면 뭐 이쪽 있으니까 이거 일단 우리말로 먼저 써야 되는 거죠. 뭐라고 쓸래? 방 꾸미기는 그렇죠. 한번 길어봤자 그건 재밌다 하고 있죠. It is interesting 만들란 말이죠. 그러면 방 꾸미는 것은 decorating a room is interesting 됐습니까? 그래서 decorating 하면 되겠죠. decorate 예? 예, 그럼 됩니다. 됐습니까? 다만 학교 시험에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됐습니까? 괜한 트집 잡을 일 안 하면 됩니다. 자, 27번 고난도라고 써놓고 ing에 또 몽땅 다 밑줄 꺼놨어. 왠지 느낌이 쎄한데. 됐습니까? 자, A부터 보면 She is calling her mother. 그녀가 엄마를 그렇죠. 부르는 중이다. 또는 전화 거는 중이다. 그러니까 얘는 옆에다 뭐라고 쓸래요? 그렇죠. 현재 진행형을 만들기 위해 사용된 현재 분사. 어떤 시다. 전화하는 중이다. 전화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 계속 John started washing his car. 존이 뭐 했다? 무엇을? 세차하는 것을. 그래서 얘는 뭐고? 것이고. 그 다음에 뭐 그거네요. 겉 뭐였더라? 겉목동이죠. 됐습니까? 동명사고 목적어고 동사의 목적어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 children are having lunch together. 아이들이 점심 먹는 중이다. 또 A하고 똑같죠. 현재 분사고. 현재 분사는 하는 일이 두 가지. 어차피 어떤 시니까 명사를 꾸며주거나 비동사랑 같이 어떻다. 그래서 진행형이죠 이건. 그 다음에 my wish is seeing the place again. 나의 소망은 그 장소를 보는 것이다. 것이 뭐 되고 있다? 보가 되고 있죠. 됐습니까? 네, 것이다 했으니까 것 보네요. 그 다음에 one of 나왔으니까 이거 잘 보시고요. one of her hobbies is cooking. 그래서 뭐 중 뭐는? 취미 중 한 가지는 요리하는 것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같은 것끼리 쫙 찌어있라. 그러면 일단은 A하고 뭐가 가능하고 C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B, D, E가 가능하죠. 됐습니까? 그래서 A, C와 B, D 여기 있네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더 현재 분사와 동명사를 구분할 줄 아는지 물어보는 문제. 됐습니까? 그 다음에 왜 이렇게 좋아해? 그렇죠. 그럴 줄 알았어. 그렇습니까? 누구 건지 모르는데 왜 굳이 밝힙니까? 갑자기 위로 올라가면 재밌잖아. 그래요? 어, 이름 내가 다 가렸는데 어떻게 알았지? 보면 글씨체 딱 타고 가요. 자, 우리끼리는 모르는 걸로. 그렇습니까? 알아 모르는 거고. 자, 두 문장을 동명사를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쓰래요. My little sister sees a dentist. She is afraid of that. 이러고 있는데요. 뭐 이런 문제. 뭐 나의 여동생이. 나의 여동생은 뭐한다? 치과 진료를 받는다. 됐습니까? 꼭 치과 의사를 본다. 너무 영어스럽고요. 치과 진료 받는다. 됐습니까? 치과 의사 외국에서 뭐 선보러 갔나? 아니잖아요. 치과 진료 받는다. 그 다음에 She is afraid of that. 그녀는 그것을 뭐한다? 두려워한다. 그럼 이거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들면 나의 여동생은
치과 진료 받는 것을 두려워한다. 이거 하나 말이죠. 오케이. 그러면 이거 완성시키면 이렇게 되겠죠. 누가 뭐 한다? My little sister is afraid of seeing a dentist. 하면 되겠죠. My little sister is afraid of seeing a dentist. 됐습니까? 치과 진료를 받다라는 말을 치과 진료 받는 것으로 바꾼 게 뭐뭐 하다가 뭐뭐 하는 것 만든 게 이게 핵심적인 방법이고 그 중에 겉목전이죠. 겉목전. 됐습니까? 이 녀석은 것이고 목적어고 전치사의 목적어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is she afraid of죠? What is she afraid of? 무엇을 두려워하니 치과 진료 받 Seeing a dentist 하는 것을.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림을 보고 조건에 맞게 피터는 어느 나라에 있는 것 같아요? 파리. 파리가 나라 이름은 아니고 뉴욕. 뉴욕에 그렇죠. 저 난리 났습니다 지금. 프랑스, 프랑스 파리죠. 됐습니까? 리산 예? 뉴욕은 미국 맞잖아요. 예, 프랑스 파리. 미국 안에 뉴욕이 있지. 미안해. 싸우지 마시고 리사는 뭐 잘 안 보이지만 그림 그리는 것 같은데요, 맞나요? 그다음에 에이미는 뭐 요리하는 것 같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피터가 하기를 one of my hobbies is traveling.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내 취미 중 하나는 여행하는 것이다. 여기다가 해외로란 말 넣어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Traveling abroad. 뭐 one of my hobbies is traveling abroad. 이거 한 개 틀려야 돼. 아니지. 네. 예? 그 one of my hobbies is going to Paris. Going to 이렇게 적었다고? 네. 예, 이렇게 적었으면 맞아요. 됐습니까? 모르잖아. 예. 예, 네, 볼게요. 이거 인터넷에 4번까지 돼 있잖아요, 문제가. 하나씩 뭐 얘기하는 거죠? 아, 하나씩. 예.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이번에는 리사가 I like to draw pictures. 괜찮네요. 당연히 되죠. 드로잉 어 플라워는 안 되죠. 어, 되겠습니다. Drawing a flower. 상관없습니다. Pictures. Pictures. 됐습니까? 이렇게 뭐 이게 꽃처럼 보이면 뭐 그건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에이미가 에이미 하필이면 인조이스라네요. 그래서 에이미는 요리하는 것을 즐긴다니까 I enjoy cooking. 뭐 얘는 이견이 없을 것 같은데요. 설마 쿠툭쿡 한 친구는 없겠지. 쿠킹 더 푸드? 좀 어색하긴 해요 얘는. 왜냐면 특정 음식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틀렸다고는 안 할 겁니다. 더를 빼주면 깔끔하게 맞았죠. 음식 요리하는 거 됐으니까. 뭐 이렇게 뭐 더 뮤지엄 있고 메이크 있고 뭐 있고 뭐 칼질하는 애요.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누가 무엇을 그렇죠. 그것을 케이크 만든 그것을 뭐 했다? 포기했다. 시제는 과거. 나는 머리 털라고 사실 본 적 있긴 하지만 아직 너희들한테 he give up은 가르쳐 준 적이 없어. 됐습니까? he give up이 어딨나. 됐습니까? he가 뭐 했다? gave up 했다. making a cake 이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누가 무엇을 가는 것을 뭐 했다? 결정했다. 시제는 그래서 we가 뭐 했다? decided 했다. to go to the museum.
뮤지엄은 위에 스펠링 있네요. We decided to go to the museum. 그래서 뭐 이 5번 문제는 give up은 enjoy고 decide는 want다 라는 걸 다시 한 번 또 확인하고 있습니다. 무지하게 하네. 됐습니까? 그럼 6번, 7번. 일단 A는 관로 안에 뭐 여기 한글 쭉 있으면 너무 뻔하죠. 뭐 책을 읽는 것은 그게 가장 중요한 하나이다. 이거 만들란 얘기고요. 그 다음에 B하고 C는 일부러 틀리게 만들었으니까 고쳐봐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맞죠? 좀 보겠습니다. Peter's hobby is learning new things. Peter의 취미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다.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 것이 피터의 취미다. 됐습니까? He loves learning everything. So he enjoys reading every day. 그가 뭐 한다? 엄청 좋아하죠? 그래서 learning everything. 이거 뭐든지 다 배우는 걸 좋아한대죠. So 그래서 그가 뭐 한다? Reading every day. 매일매일 독서하는 것을 즐긴답니다. 오케이. 그래서 책 읽는 것은 그의 가장 좋은 습관들 중 하나다. 그래서 reading 이건 도대체 무슨 단어야? 아, reading a book. 어, reading a book 해도 맞긴 한데 이거보다는 이거 대신에 뭐 쓰는 게 좀 더 깔끔할까요? books 쓰는 게 좀 더 내용상 맞겠죠. reading books is one of his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one of his best habits. 아, 습관이었습니까? 아, 맞네요. 맞네요. habits. 네, 저 이렇게 넣었어요. 예, 어떻게? one of his best habits is reading books. 오케이. 그래도 됩니다. 지금 이제 뭐 한 거냐 하면 저 얘는 지금 이 정답을 적은 친구는 1 더하기 1은 2라고 적은 거고요. 그 다음에 너는 어떻게 적은 거야? 2는 1 더하기 1이다 라고 적은 거니까 이거 다 다른 얘기 하는 겁니까? 똑같은 얘기 하는 거니까 맞다고요. 됐습니까? One of his best habits is reading books. 그리고 뭐 보호로 사용됐던 주어 지금 이렇게 하면 이건 주어로 사용한 거고요. 그 다음에 TD처럼 하면 보호로 사용한 거고요. 뭐 주어든 보호든 reading 대신에 당연히 어떤 형태도 가능하다. To read의 형태도 당연히 가능할 거다. To read books is 뭐 a book도 괜찮긴 합니다만 근데 his를 안 넣어서 틀린 것은 뭐 세모 정도 가면 되겠네요. Reading a book is one of his best habits. 세모 넣긴 좀 그렇다. 히스 있으면 없으면 영 이상한데. 또 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쭉 갑니다. 오케이. He finishes. 그가 뭐 한다? 마무리 한대죠. 그렇죠. 뭐 하는 것을? 책 읽는 것을. 책 몇 권 읽는 것을? 한 권 읽는 것을. 얘는 어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습니까? every죠. 1일 1강이 아니고 1일 1책이란 말이죠. 됐습니까? 또 1일 1강 이러면 또 지인이 뭐래 이러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대충 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매일 책 한 권씩 뭐 책 한 권씩 매일 읽는답니다. 됐습니까? 뭐마다의 a day입니다. every day. 매일 책 한 권씩 읽는 것을 마무리한다. 뭐 책이 뭐 동화책인가? 그렇죠. 그렇겠죠. 동화책이겠죠. 설마. 맞습니까? 그렇죠. 그런 건 아니겠죠. 배고자기 딱 좋은 거 뭐 이런 거 아니겠죠. 오케이. 계속해서 he also won. 그는 또한 뭐 한답니까? 원한다. To read English books. 이상한 걸 원하는 거죠. 영어 책 읽는 것을. So he studies hard. 그가 어찌 뭐 한다? 미리 공부한다. To learn English. 영어 배우는 것을. 됐습니까? 자, 얘는 영어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한다. 영어를 배우기 위하여입니다. 왜 영어 배우는 것이 아니냐면은요. 지금 만약에 영어 배우는 것이라면 무슨 어 아니면 무슨 어 동사 뒤니까 일단은 거의 목적어겠죠. 그렇죠? 근데 목적어 자리에 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다 굳이 얘가 놓고 싶으면 여기다 그냥 이런 설명 좀 어렵다. 어쨌든 얘는 영어를 배우기 위하여입니다. 영어를 배우기 위하여 어찌 한다? 열심히 공부한다 입니다.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한다. 부사제목법으로서 의도를 나타내는 거고요.
He가 likes 하죠. 그렇죠. 무엇을 writing a book, report. 뭐 쓰는 것. 그렇죠. 희한한 애죠. 이런 애랑 친하게 지내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독후감 쓰는 것을 엄청 좋아한답니다. He writes. 그가 쓰죠. One은 뭐 대신 왔습니까? 책을 한 거 씁니다. 잠깐. 그렇죠. 이 one은 뭐 해왔다? A book, report 대신 왔어요. 그는 독후감 하나를 쓴단 말입니다. He writes a book report. A book report 너무 기니까 one으로 대체했습니다. 왜 그러면 it이 안 되냐? 특정한 게 아니고 매일매일 달라지니까. 특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it이 안 됩니다. 매일매일 달라지니까 one 썼습니다. He writes a book report. Before he goes to bed. 그가 자러 가기 전에 독후감 하나씩을 쓴다. Someday. 언제? 언젠가는 he hopes to. 그쵸? Become a writer. 작가가 되는 것을 희망한다. 됐습니까? Okay. 그래서 finishes reading a book a day. Someday he hopes to become a writer.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계속해서 마무리도 finish 뭐 좋아하니, hope 뭐 좋아하니 이런 문제 가지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한번 얘는 왜 타이밍 왔습니다. 카운팅 해주시고요. 오케이.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들 대충대충 하는 것 같은데. 얘는 왜 그러면 뭐 그냥요. 그냥요. 뭐야. 뚜렷한 답을 못하는 친구가 있고요. 뚜렷하게 얘기해주는 친구가 있는데 뚜렷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들렸다. 네네. 대신 쳐야 되지. 네. 이렇게. 이렇게. 얘는 두 개. 뭐? 뭐? 왜 스티브? 아, 이거. 아, 이거. 이렇게. 이거, 이거, 이거로 바꾸 얘는 왜 이렇게? 아, 녹았다. 그냥 그거 잘한 거 아닙니까? 네. 뭐, 그거. 그냥 그거. 네. 노래하는 중을 잘할 수 있죠. 네. 얘들아, 왜 부부한테 말하는지 모릅니다. 일단, 문제의 의도는 파악했네. 아, 이거 그거구나. 문제 풀 때. 선생님이 설명했던 그거구나. 이런 생각 들었어요? 그 다음에 얘는 왜? 이거는 아 그래 됐고 그 다음에 얘는 이거는 근데 이거 개인의 세력들 그러니까 인정지원 되게 헷갈렸었어요. 이거 아까 대답했는데 되게 잘하더라. 내가 문제에도 이때 헷갈렸어. 아 이때 헷갈렸는데 그 뒤로 확실하게 해놨다? 네. 또 이거, 이때 이건 이렇게 했죠? 그렇게 됐어요? 저요? 어, 그거는 안 되는데 나중에 비 투주라고 중3 때 배울 거야. 뭐뭐 할 예정이다 올려주셔. 근데 이거 파악할 때 이렇게 되겠어요. 또, 얘는 야, 얘는 또 강한 거 있잖아. 뭐를 잘한다는 게, 네가 문제를 굉장히 꼼꼼하게 봤으면, 선택지를 잘 봤으면, 여기도 뭐 잘한다, 뭐, 몇 번씩 나왔어, 우리가. 여기도 나왔고. 어? 어, 아, 이거 딱 보는 순간, 자동으로 떠올라야 했다, 어, 그리고 내가 이거 그냥 안 선택지 수업할 때 뭐냐. 잘하는 거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비구제. 이거 말고, we do can speak Chinese very well도 됐다. 어? 맞습니까? 그럼 얘는 왜? 이것도 아까 전에 그 문제하고 똑같죠? 구분하기. 네. 연속으로 계속 구분이 안 되고 있어. 여기로 봐. 해석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해석이 안 돼. 봐봐.
이제 더 뭐야 중요하게 생각한 게 왜 틀린다고 물어봤을 때 명확하게 한 하나 있었어? 하나 있었네. 그렇죠. Y로 고치니까 그냥 Y를 I로 고치니까 그 그런 거 그냥 단순 스펠링 실수니까 그건 뭐 그걸 고치면 되는데 그거는 솔루션이 쉽단 해결책이 쉽단 말이야. 근데 다른 것들 같은 거 현재 분사 동사 구분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뭐가 문제인지 파악이 안. 내가 네가 아니잖아. 어? 내가 네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너라면 if I were you라면 어? 뭐가 문제일까? 아 해석이 안 된 것 같아. 좀 더 해석하는 연습 많이 해야 되겠다. 어? 뭐 이런 대책이 있을 텐데 내가 뭐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물론 많은 학생들을 다뤄보고 아 얘는 얘가 이런 부분이 문제구나. 얘는 이런 부분이 문제구나. 그런데 잘 모르겠어.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명사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문장의 종류 갑니다. 짐이 저 신기하단 말이야. 저렇게 띵까뽕까 하는데 시험 잘 친단 말이야. 제발 계속 그래라. 홍원이다. 오케이. 자 그렇구요. 문제 풀어야 되겠네요. 자 명령문에 대한 얘기. 야 명령문 풀었구나. 그래서 제한 명령문입니다. 우리 하자, 우리 하지 말자 살펴봤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다음 상황에서 let's 또는 let's not 우리 하자, 우리 하지 말자 situation. 그래서 지민이 상황에서 you want to play baseball after school 너는 오케이 이럴 때 뭐라 그러면 되겠다. 그렇죠. Let's play baseball after school 이라고 하면 되겠죠. 우리 야구하자. After school. 오케이. 방과 후에 뭐 이런 거 야구하고 그러나요? 야구는 잘 안 하지 않나? 왜 야구는 잘 안 할까? 축구는 잘 하는데 애들이. 그렇죠. 이것저것 챙길 게 너무 많죠. 그러니까 비싼 스포츠죠, 야구는. 그렇죠. 축구는 그냥 공.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야구 제일 잘하는 나라 어디예요? 그렇죠. 미국이죠. 그렇죠. 예? 천조국. 그래. 돈 많잖아요, 그 나라. 됐습니까? 요새 누구 때문에 좀 망하고 있었는데. 어? 그런 말 하지 마. 예? 네, 코로나 걸렸었는데 뭐 이틀 만에 퇴원해 가지고 나와서 설치던데. 뭐 하여튼 좀 이상하십니다, 그 아저씨. 17살짜리 하고 싸우고 막 그럽니다. 툰베리 알아요? 툰베리? 툰베리 몰라? 툰베리 얼마나 유명한데. 17살에 뭐야 그 지구를 구해야 된다는 환경주의자 몰라요? 여자예요? 예 여자예. 스웨덴의 툰베리. 예 걔랑 막 트위터로 막 싸우던데. 그 트럼프가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줄이는 협약이 있거든요. 파리협정이라고.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면 안 되니까 국가별로 점점 줄여나가자 하면서 그 파리 협정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이제 계속해서 몇 년도까지 얼마 줄이고 이게 있는데 미국도 원래 거기에 가입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그냥 우리는 내 맘대로 배출을 한다 막 맘대로 뭐 기름 떼고 석유 뗄 거다 막 이러면서
경제가 제리지 막 이러면서 환경 변화 따위 모르겠다 이러면서 탈퇴해 버렸거든요. 탈퇴하면서 툰베리랑 막 싸우던데.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아저씨는 이제 뭐. 오케이, 계속 진. You want to listen to rock music? 뭔 소리고? 그래서 너 락 음악 듣고 싶대 줘. 이런 경우에 뭐라 그러면 되겠다. 그렇죠. Let's listen. Let's 뒤에 계속해서 let's 뒤에 무슨 시 오면 됩니까? 동사 오면 되겠죠. 우리 락 음악 들어보자 이러고 있죠. 오케이, 그 다음 빈. You don't want to make modular planes. 뭔 소리예요? Let's not make modular planes. 오케이, 일단 뭔 소리니까. 너네? 응. 원하지 않는다. 모형 비행기 만들고 싶지 않대죠. 그래, let's not make. 우리 만들지 말자 이러고 있죠. 그 다음에 민. You want to watch your magic show tomorrow. 그럼 뭐라고 제안하면 되겠다. tomorrow 그럼 되겠죠. 우리 보자 이러면 되겠죠. Let's watch your magic show tomorrow. 그 다음에 빈, you don't want to eat fast food for lunch. 너는? 너는 원하지 않는다. 패스트, 그러니까 패스트 푸드를 점심 식사로 먹는 것을. 그렇죠. 너 패스트 푸드 점심 식사로 먹고 싶지 않대죠. 그럼 뭐라 그러면 되겠다. Let's not eat fast food for lunch. 그러면 되죠. 우리 먹지 말자. Let's not 뒤에 동사 원형을 넣으면 되겠죠. Let's not eat. 우리 먹지 말자. 됐습니까? 11시에 만나요. Let's. 미안합니다. Let's meet at 11 o'clock. 됐습니까? 자, 그래서 Let's meet at 11 o'clock. 대신 쓸 수 있는 게 물음표고 meet이 미팅 된다면 뭐가 가능하죠? Meeting at 11 o'clock. 그렇죠. 물음표고 meet이라면 뭐 여러 가지가 가능한데 일단 Why don't we meet at 11 o'clock? 그 다음에 그냥 why 같은 거 shall we meet at 11 o'clock? 그렇죠.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했었습니다. Let's meet. 그 다음에 우산표죠. Let's open the umbrella 하면 되겠죠. 예. 뭐 할 거 같아요? Let's open the umbrella. 됐습니까? 오케이. Let's open the okay. 그 다음에 우리 여기서 수영하지 마자. Let's not swim here 하면 되겠죠. Let's not swim. Let's not 뒤에 동사 원형. 오케이. 그 다음에 현장 학습에 대해서 우리 대화 한번 나눠봅시다인데 여기가 뭐 이 동사가 뭐 S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 뭐 T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 많잖아. 그럼 여기는 뭐 쓸까요? Say about일까요? Tell about일까요? Speak about일까요? Talk about일까요? Talk about. 그래서 let's talk about the field trip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speak 쓸지, say 쓸지, tell 쓸지 이런 건 내가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됐습니까? 그렇죠. Talk about이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느껴지면 끝나는 겁니다. Let's talk about the field trip. 됐습니까? Talk는 뒤에 모으는 거 무지하게 좋아한다고? 전치사 오는 거 되게 좋아한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건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익숙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말하다 한번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Say는 뭐 좋아한다? 완벽문 좋아합니다. He said that he was hungry 이런 식으로 He said that he was hungry. Say that 좋아해요. 겉 만드는 데 쓰는 거 좋아하고 생략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speak는 뭐 speak English 이런 거든지 speak louder 이런 거 좋아해요. Speak English, speak louder. I can't hear you. Can you speak louder? 좀 더 크게 얘기해 줄 수 있겠어? louder 더 큰 소리로란 뜻이죠. 그 다음에 tell은 일단 두 가지 tell A, B와 tell A to do. 그 다음에 뭐 tell A about B.
이런 형태들을 씁니다. 뭐 하나씩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tell A는 A에게 B를 말해주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수요동사라고 배웠잖아요. 네? give A, B 안 배웠어요 학교에서? give A, B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give B to A로 바꿔 쓸 수 있다. 사형식 뭐 이런 거 아직 안 배웠어요? 배웠을 텐데. 이게 2학기 때 배우는데? 지금 몇 과 하고 있어요? 7과? 7과? 응, 거의 끝날 때 다 했네. 블랙키. 자, 어쨌든 뭐 사형식 뭐. 그다음에 이제 tell AB는 A에게 B를 말해 주다고요. 그다음에 tell A to do는 A에게 뭐뭐 하라고 말하다. 이게 동사니까 뭐뭐 하라고 말하다. 뭐뭐 하라는 것을 말하다. 투부정사 명사용법. 그 다음에 뭐 tell A, about는 A에게 B에 대한 얘기를 해주다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뭐 talk는 뭐 talk with, talk about 이런 거 쓴다 했습니다. talk with, talk with me. 나랑 얘기 좀 해. talk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좀 얘기하자. 이런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사탕 너무 많이 사지 말자 하고 싶으면 let's not buy too many candies. 됐습니까? 가지 말자 제안문. let's not buy. 예, 그 다음에 저녁 식사 후에 컴퓨터 언제 저녁 먹고 나서 뭐 하자? 컴퓨터 게임 하자. 그럼 Let's play computer games after dinner 하면 되겠죠. Let's play 그냥 게임 써서 지금 누군가 고치고 있죠. Computer games 좀 그냥 게임 했는데 안 고치고 있는 애들도 있고요. Let's play computer games after dinner 됐습니까? 난 아니야 뭐 이런 표현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자. 무엇을 그래서 let's decorate 그렇죠. 또는 더 상관없고요. the Christmas tree. 오케이. let's decorate가 동사니까 크리스트마스 크리스트마스. 아니 S, A, T 써야 돼요? 크리스트마스. 어. T를 빼면 안 돼요? 예. 크리스마스. 니들 크리스마스 그렇게 많이 만나봤으면서 크리스트마스를 모른단 말이야? 아 예. 죄송합니다. 저 몇 년 만나봤을까요? Let's like the 40년이요. 50번 넘게 만나봤지. 속내. 속내. 오케이. 오늘 밤에는 외식 하지 말자 이릅니다. 언제? 오늘 밤. 뭐 하지 말자? 외식 하지 말자. 그럼 뭐 하면 되겠다? Let's not eat out tonight. 됐습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감탄문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일단 감탄문의 우리말과 영어가 뭐가 다른지 뭐 일단 우리말 감탄문 먼저 해볼게요. 와 정말 대단해. 그렇죠. 와 정말 대단해. 그렇죠. 정말 걔 정말 잘생겼어. 그죠? 됐습니까? 근데 그 남자를 쳐다보고 있는 상태에서 이 말을 꼭 해야 될까? 아니요. 안 해도 되죠, 그렇죠? 와 정말 잘생긴 개존잘 말이죠. 괜찮아, 됐습니까? 그런 말 우리 딸내미도 많이 쓰던데, 됐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있네요, 그렇죠? 우리나라 말은 막 뜸을 막 들입니다, 그렇죠? 뜸을 막 들여 끝에 탁 터트리죠, 그렇죠? 정말 잘생겼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다음에 뭐 할까? 뭐 새가 뭐 재밌게 뭐 없다. 영화를 봤는데 영말 저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영화 정말 재밌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왜 아닙니까? 영화가 엄청 재밌으면 이렇게 감탄할 수 있잖아, 네. 됐습니까?
근데 영화를 보고 나왔는데 굳이 이 말 해야 될까? 이래도 되잖아. 됐습니까? 정말 재밌어! 와 개재밌어 막 이러죠. 됐습니까? 자 우리는 뜸을 들여서 감탄을 언제 터트린다? 뒤에서 터트리죠. 알겠습니까? 끝에 얘기한다고 중요한 부분을 감탄 부분. 됐습니까? 자 그런데 영어는 강조하고 싶으면 어디로 갖다 놔요? 앞에 갖다 놓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감탄문이 아닌 것부터 먼저 할 겁니다. 그는 정말로 잘생긴 남자다 라는 거 감탄문 아닌 거. He is a really handsome. 아이고 뒤 어디 갔어? Handsome man 할까요? 네. He's a really handsome man 이릅니다. 자 그러면 이게 감탄문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때문에 놀랐냐면 얘 때문에 놀랐잖아. 그쵸? 잘생긴 맨이라서 놀라잖아. 그러면 얘들은 중요한 거 앞으로 갖다 놓는다며. 됐습니까? 그래서 얘부터 시작하는 거야. 됐습니까? 그리고 얘는 어디로 간다? 뒤로. 뒤로 간다고요. 별로 안 중요하잖아 이거. 뭐가 중요해. 됐습니까? 자 근데 이렇게 하면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영어는 마음의 준비를 안 한 상태에서 들으면 항상 주어 동사부터 시작해야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여기다가 뭔가를 좀 쓸 필요가 있어. 여기다가 뭔가 어떤 말을 뭔가 깜짝 놀라는 느낌을 들게 하는 어떤 말을 써서 상대 듣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 깜짝 놀랬어. 난 지금부터 깜짝 놀라서 뭔 얘기를 할 거니까 말 들을 준비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뭘 쓰느냐? What을 쓰는 거야. 됐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 한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요. 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얘 강조하려고 앞으로 시끈 끌고 왔잖아. 그쵸? 끌고 왔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 뒤에 있어.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What a handsome man he is.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땡겨온 것 자체가 really가 없어도 될 만큼 충분히 강조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뭐 really나 very나 이런 게 있으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what a handsome man 정말 잘생긴 놈이군 해놓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얘 뭐 해도 된다 생략해도 된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자 감탄문은 전에도 얘기했었어요. 시작할 저 앞에서 좀 많이 설명했었습니다. 감탄문은 뭐로 시작할 수도 있고 what 또는 how로 시작할 수 있는데 뭐를 제외하고 주어 동사를 제외하고 감탄하는 덩어리 아까 앞으로 땡겨간 덩어리를 얘기하는 거야. 속에 뭐가 있으면 what 명사가 없으면 how로 시작한다. 됐습니까? 여기는 man이라고 하는 명사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how가 오면 안 된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What a handsome man he is. 됐습니까? 너무 욕하는 거 너무 많이 봤어. 됐습니까? 친구들끼리 그거 너무 톡으로 너무 많이 주고받지 마. 알겠습니까? 뭐 이런 거 말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주어 동사를 제외하고라 그랬어. 주어 동사를 제외하고 만약에 뭐 여기에 제임스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여기 명사가 있네 이러면서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 영화 정말 재밌군. 일단 감탄 안 받은 거부터 합니다. 평범한 문장. 그러면 누가 더 movie is really interesting 이렇게 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주어 동사를 제외하고라 그랬죠. 얘 빼고 뭐 때문에 놀랐냐면 재미있어서 놀랬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야 감탄문 만들러 가자 이릅니다.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다시 주어 동사는 여기다 써도 되고 생략해도 된다 했죠. 그러면 주어 동사를 제외하고 명사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여기 뭐로 시작한다? How 해놓고 길어졌죠. 그러니까 얘를 없으면 How interesting the movie is 해고 얘는 영화를 보고 나온 상황이라면 굳이 쓸 필요 없이 How interesting 정말 재밌군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됐습니까? 주어 동사를 제외하고입니다. 주어 동사를 제외하고 내가 이 얘기를 왜 자꾸 하느냐
자 여기 이게 있어. 이게 있으면 어떤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여기 명사 있는데요 이러면서 여기다가 뭘 쓰려고 그러냐 what을 쓰려고 그런다고. 자 얘는 뭐기 때문에 고려 대상이 아니다. 주어 동사이기 때문에 명사로 치면 안 돼. what으로 시작할지 how로 시작할지 결정할 때는 주어 동사 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다음 책에는 뭐라고 일단 뜻은 정말 뭐뭐구나 라는 뜻으로 어떤 기쁨과 슬픔 놀라운 감정을 끝에 느낌표 쓴다. exclamation mark를 쓴다. what으로 시작할 때는 what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명사가 셀 수 있는데 단수라며 어나 언을 붙여줘야 되고요. 만약에 뭐 이런 감탄문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랬다. 네, 그것들 참 좋은 책이군요. 이런 건데 좋은 책이라서 놀라죠. 그렇죠? 그러면 주어 동사 제외하고 명사가 있습니까? 주어 동사를 제외하고 명사가 있죠. 그럼 여기 뭐로 시작하겠다? What good books they are 이런 식으로 정말 좋은 책이군 그것들은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어가 있을 때는 여기에 뭐였을 때 어가 있어야 된다. 이거였을 때는 What a good book it is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어가 있는데요. 어가 관로가 되어 있는 이유는 이 명사가 무슨 명사일 때는 단수 명사일 때는 얘를 써야 된다는 얘기고요. 얘가 복수 명사이면 쓰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어떤 선생님들은 What a 혁명주동이다 뭐 왜 봐라 이릅니다. What a 혁명주동 뭐 이러면서 뭐 그렇게 해도 되고요. 뭐 여러분 마음에 드는 방식으로 하세요. 이 녀석은 주어 동사 관로 해놨죠. 내용 전달 내용상 크게 중요하지 않을 땐 생략할 수가 있다. 오케이. 이때 주어 동사는 생략 가능하고 복수 명사나 셀 수 없는 명사가 쓰인 경우에는 당연히 얘를 쓰지 않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It is a very sad movie. 그거 정말 슬픈 영화야. 인데 주어 동사 제외하고 얘가 앞으로 날아가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What a very sad movie 하면 너무 기니까 What a sad movie. Very는 사라진다는 거. 됐습니까? What a sad movie it is. 정말 슬픈 영화군. They are very old pictures. 그것들 정말 낡은 사진들이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주어 동사 빼고 얘가 날아갈 텐데 어 이름씨 있네. 그러니까 여기 하 그러니까 여기 이 자리에 how가 있으면 틀렸다라는 거 여러분 눈치챌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What are the pictures? They are. 됐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how가 있으면 틀렸다라는 거 눈치챌 수 있어야 되겠다. 누구 때문에 what이다? movie 때문에. 누구 때문에 what이다? pictures 때문에. 그 다음 이제 how로 시작하는 감탄문은 깜짝 놀라 주어 동사를 제외한 부분에 주어 동사를 제외하고 뭐가 없을 때 명사가 없을 때 how로 시작한다. How good? 됐습니까? How cold? 뭐 내일 갑자기 영하 20도가 됐어. How cold? 이러겠죠. 정말 춥군. 말면서. 됐습니까? 마찬가지 주어 동사 생략이 가능하다. The stone is very heavy. 얘가 주어 동사죠. 얘를 제외하고 깜짝 놀라는 게 여기 있죠. 그러니까 How heavy the stone is? 하고 the stone 뭐 돌을 들고서 그런 얘기하면 얘는 생략할 수도 있겠죠. How heavy? 정말 무겁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특별히 peacefully가 뭘까요? 모르면 찾아오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 얘는 뭐 이렇게 조사하면 좋겠어요. peace는 뭐고 peaceful은 뭐고 peacefully는 뭔지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됐습니까? 뭐 이거는 이거하고 똑같은데요. beauty는 뭐고 beautiful은 뭐고 아이고 뷰티풀리는 뭘까 하고 똑같은 얘기죠. 뷰티 뷰티풀 뷰티풀리 때리겠다 잘하면 지민아. 왜 걸어가고 있는 저 위에서 높은 데서 뭐 돌 던지고 잡혀갑니다. 큰일납니다. 안돼요. 뷰티 뷰티풀 뷰티풀리 피스 피스풀 피스풀리 그 다음에 뭐 원더풀 그럼 이것도 뭐 원더풀 원더풀리 뭐 이렇게 있겠죠. 그쵸?
원더, 원더풀, 원더풀리.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A에서는 뭐냐? 뭐로 시작할 건지 여러분들이 파악이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주어 동사를 제외하고 따져야 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감탄문으로 바꿀 때 써라. 뭐 delicious, bridge, beautifully 나오네요. 뭐 어차피 beautifully 나오네 뭐. 그 다음에 honest boy. 왜 하필이면 아니스트를 했을까? 다른 것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아니스트를 했을까? 왜 하필이면 하니스트를 했을까? 그치? 왜 하필이면 하니스트를 했을까? 하니스트 맞아요 얘? 발음이? 하니스트 아니지 그치? 발음이 뭐예요? 아니스트죠 그쵸? 쉿! 눈치 못 챈 사람 있어 됐습니까? 이 코끼리들은 정말 크구나. 이것은 정말 멋진 드레스구나. 브라이언 정말 게으른 소년이구나. 레이지 반대말 뭐였더라? 몇 번 만나봤는데 뭐라고? 비지? 비지일 수도 있어. 근데 말고 D로 시작하는 반대말 몇 번 했습니다. 뒤질래? 어 무섭다. D로 시작하는 거 여러분 한 네 번 만나봤습니다. 띄엄띄엄. 주디는 정말 빨리 달리는구나. 어우 이제 교재 바꿀 때가 됐어 이제. 잘 고민해 보세요. 하니스트가 아니잖아. 여기 자꾸 잘 아니스트잖아. 아니스트. 예. 선생님이 자꾸 하니스트였죠. 내가 왜 그랬는지 감이 왔어? 예, 그다음 선택 의문은 했던 겁니다. 했다고요? 했잖아. 너 아이스크림 좋아 뭐 이거 베스킨라빈스 썰이 원 가가지고 됐습니까? 예? 네? 우리 갈 길이 많은 뭐 가. 스테도 많고 여기 앞에 워크북도 해야 되는데 너무 많잖아요. 그럼 아니 워크북은 아직 아니잖아. 워크북은 어디까지야? 63까지. 네, 64까지지. 워크북 64까지지. 됐습니까? 자, 선택의 부분입니다. 네, 금도끼 주가, 은도끼 주가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의문문은 상대방에게 뭘 물어볼 때 쓰는 말로 일반적인 것 이외에도 선택의 부분, 부가의 부분, 부정의 부분, 간접의 부분 등이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선택의 부분은 아까 금도끼 주가, 은도끼 주가 이거였고요. 부가의문문 좀 이따 할 거고요. 부정의문문은 살짝인데 그게 다야. 부정의문문은 부정의문문 살짝 얘기해줬잖아. 그쵸? 너 고기 안 좋아하니? 지민 너 고기 안 좋아해? 아니요 좋아하는데요. 그쵸? 됐습니까? 왜 그렇게 대답하죠 한국 사람들은. 오케이. 자 먼저 선택의문은 A or B를 씁니다. A or B. A 또는 B 중에서 이런식으로 Is your mother a teacher or a doctor? 자 만약에 이렇게만 물어봤다. Is your mother a teacher? 했을 때 이때는 yes나 no로 대답할 수가 있죠. 그쵸? 너의 어머니 선생님이시니? 라고 물었으니까 어 그래 맞아 아니야 yes no 가능하죠. 근데 얘가 붙는 순간 너의 엄마는 선생님이니 의사니? 예. 그쵸. 이게 붙는 순간 뭐라고 대답할 수가 없게 됐다? Yes나 No로 대답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뭐 닥터라면 She is a doctor 또는 뭐 teacher라면 She is a teacher 이렇게 하죠.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들 대화파트에서 보면은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걸 골라라 이런 거에 문제 나오기 딱 좋단 말이에요. A가 Is your mother a teacher or a doctor? 근데 B가 Yes, she is a doctor.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안 된단 말이야. 얘, 이건 어떻게 해야지 올바른 어울리는 말이 된다? 얘가 없어야지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것, 이것들 봐라.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것을 골라라. 라는 문제에서 이렇게 해놓고, 이런 틀린 대화를 갖다 내놓고,
문제를 낸단 말이야. 자, 니네 분명히 니네 엄마 선생님이니 의사니 그래 의사입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얘가 없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선택의 부분은 yes, no로 대답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 문제 많이 출제된 선택의 부분 같은 경우에 대화파트에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다음 중 어색한 거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어색하게 yes 하나 들어갔을 뿐인데 또는 no가 하나 들어가서 yes, no로 절대 대답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뭐 which do you want? rice or bread? 너는 밥을 원하냐? 뭐 어느 걸 널 원하니? 라고 해놓고 밥을 원하냐? 빵을 원하냐? 이렇게 했을 때 뭐 이거는 어차피 위치가 있기 때문에 yes, no로 어차피 대답 못하고요. 이건 뭐 yes, no로 대답하면 안됩니다. 뭐 밥 먹고 싶으면 I want rice, 빵 먹고 싶으면 I want bread 이런 식으로 대답해야 되겠다. 선택 의무문은 yes, no로 대답해서는 안된다는 얘기 나옵니다. yes, no로 대답하지 않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그니까 Does Jake like tennis or badminton? 제이크는 테니스 좋아하니 배드민턴 좋아하니 했는데 여기다가 yes 하나 넣어놨어. 그러면 절대로 안된다고요. no 들어가도 절대로 안된다고요. 막 여기 yes 있으면 남의 나라 영어니까 뭐 틀린 줄 모르고 뭐 막 해석 열심히 합니다. 제이크는 테니스 좋아하니 아니면 배드민턴 좋아하니 해놓고 yes를 막 보면서 그래 그는 배드민턴 좋아해 어디가 틀렸지? 안된다니까요. 됐습니까? 여기 절대로 yes나 no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요. 선택의 부분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한 문장 만들라고 하고 있고요. 반복된 건 계속 쓸 필요가 없죠. 키가 크니 키가 작니 그 다음에 넌 스파게티 주문했니 아니면 피자 주문했니. 아 그리고 요거 하나 더 얘기 좀 해야겠다. 자 일단 선택 의문의 기본 형태는 A or B가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동사라면 여기도 동사라야 되고요. 여기에 명사라면 여기도 명사, 여기에 형용사라면 여기도 형용사, 여기에 doing이라면 여기도 doing, 여기에 to do라면 여기도 to do 또는 do, to를 생략하고 뭔 얘기냐? Are you a doctor or a teacher?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Do you buy the book or sell the book?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Is she beautiful or ugly? Do you enjoy skiing or skating? Do you want to go there or 뭐 할까? 뭐 do you want to have a fish or have meat 이런 식으로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나중에 되게 중요하게 나옵니다. 이걸 보고 병렬 구조라고 합니다. 병렬 구조 나란히 늘어져 있는 걸 보고 병렬이라면 나란하게 이렇게 배열해 놓은 걸 병렬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동사면 동사 뭐 동사는 덩어리 이룰 수도 있습니다. Do you catch the fish or buy the fish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같은 급의 것이 와야 된다. 그런 정도 설명하면 되겠고요. 이거 막 니 거니 그녀 거니. 응? 이거 1번에 1-1 이 가방은 너의 것이니 아니면 그의 것이니. 뭐 마음속으로 뭐 아 선생님 이거 한번 확인해 보고 싶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까? 나 아는데 아 귀찮아. 그치 됐습니까? 예, 이 가방은 너의 것이니 아니면 그의 것이니.
다음에 너는 주스와 우유 중에서 어느 것을 원하니? 시제는? 현재. 다 현재죠. 자, 그 다음에 설명할 것이 좀 많은 부가의 문문입니다. 부가의 문문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10분이면 충분할 것 같네요. 자, 태그 퀘스천 뒤에 붙이는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겁니다. 됐습니까? 오늘 춥다. 안 그래? 이런 거.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부가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네, 뭐 이런 거 됐습니까? 니네 형 되게 못됐지? 안 그래? 이런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따 할까? 이런 거 너 수영할 줄 알지? 안 그래? 뭐 이런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런 얘기들 하고 싶을 때 쓰는 게 바로 부가의문이니까 어떤 상황에 쓴다?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상대방에게 뭐 받고 싶을 때? 확인받고 싶을 때. 됐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 맞는지 한 번 더 확실하게 확인받고 싶을 때 쓰는 거다. 됐습니까? 자, 뭐 하나 빠뜨렸네. 하나만 더 넣지 뭐. 그 다음에 안 간다 아까 간다 아까 간다. 예, 그 사람들 교회 다니잖아 안 그래? 이런 것도 해보겠습니다. 지금 각각 뭐 이건 빼버립시다. 종류별로 했기 때문에 종류별로 지금 얘도 종류별로 할까.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 춥다. 비인칭 주어 쓰면 되겠죠? It's cold. 그 다음에 뭐라고 하면 되느냐? Isn't it? 이라고 하면 되 Isn't it? 됐습니까? Isn't it? Isn't it? 뒤에 생겼던 말은? Isn't it? Cold?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늘 추워. 안 그래? Isn't it? 근데 cold를 절대 쓰진 않습니다. 자, 부가의 문문은 반드시 길이가 최대한 짧아야 돼. 자, 뒤에 덧붙이는 거잖아. 덧붙이는 거잖아. 됐습니까? 본문장에, 여기 본문장, 여기를 얘기합니다. 본문장에 that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꼭 넣어야 돼. 그럼 거꾸로 여기 that이 있으면 빼요? 빼야 되는 거죠, 반드시. 맞습니까? 됐습니까? 'It's cold, isn't it?' 자, 대답도 하면서 바로 부정의문문도 한꺼번에 설명하게 될 거예요. 다음 포커스인 뭐 넘길 필요까지는 없고요.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너 수영할 수 있지? 안 그래? 넌 수영할 수 있다 없으면 되겠죠? You can swim. 한 다음에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그렇죠. Can't you? 됐습니까? Cannot you? 절대로 안 돼요. 이렇게는 왜 안 될까? 무조건 줄였어야 돼. 최대한 줄여야 돼.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줄여야 돼. 안 줄이면 틀리는 거죠? 예,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얘 예, 어떻게 안 된다? Is not it? 절대로 안 된다. 됐습니까? Isn't it? 해야 돼요. Isn't it? Can't you? You can swim. Can't you? 뭐 can't you 뒤에 생략된 말은 can't you swim? 이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여기 not이 없었죠? 근데 딱 보니까 이제 not을 일부러 넣었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더 그 영화 집 더 movies not 해도 되고 여기는 뭐 isn't 해도 상관없어. 이거는 여기는 아니니까 boring 한 다음에 자 틀리게 하는 거 보여드리면요 is the movie? is the movie 뒤에 생략된 말 is the movie boring? 이겠죠. 됐습니까? 근데 틀렸는데 왜 틀렸냐면 얘를 반드시 그렇죠. 반드시 is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대한 무조건 저 무조건 주어는 꼭 안만 길어봤자 해야 됩니다. 만약에 안만 길어봤자가 안 돼 있으면 그것도 틀린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까지 종류가 뭐가 있었냐 하면은 비동사 있는 경우 부가의문문 그 다음에 조동사 있는 경우 부가의문문 그 다음에 비동사 not이 있는 경우 부가의문문 그 다음에 이번엔 무슨 동사? 무슨 동사? 일반 동사죠.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누가 뭐한다? they가 뭐한다? go to church 한 다음에 뭘 것 같아요? don't they? 그렇지. don't they? don't they 뒤에 생겼던 말? church 됐습니까? don't they go to church? don't they? 됐습니까? 그래서 일반 동사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don't they go to church 해야 되겠으니까 됐습니까? 자 그렇구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your parents였다 그럼 여기에다 your parents 오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반드시 안만 길어봤자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 뒤에다 어떻게 붙일까? 나 잘생겼는데 아닌가? 이렇게? 아까 Am I not? Am I not? 자 아까 전에 무조건 뭐 해야 된다 했어? 줄여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얘 줄일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뭘 하느냐 하면 신기하게도 이걸 합니다. Aren't I? Aren't I? 를 해야 돼. Aren't I? 이걸 해야 된다고요. 왜요? 무조건 줄였어야 되니까. Am not은 못 줄였었잖아. 하면 some aren't I? 야 이거 D 빼먹네. 하면 some aren't I? 이게 보통 일반적인 책에서 잘 설명 안 하기도 하는데요 알아두셔야 됩니다. 부가의문 확실하게 하려고 그러면 그 다음에 Let's make pizza. 우리 피자 만들라. 안 할래? Let's 자, 이거 Let's not 자자자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게 물음 그렇죠. 여기 not 있어 not 있어 없어? 없어요. 없죠. 최근에 본 적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 Shall we? Let's make pizza, shall we? 안 만들래?
Let's make pizza가 shall we make pizza잖아. 어떻게 보면 shall we? 안 만들래? 자, 그리고 이거 하면서 제가 뭐를 한꺼번에 설명하겠다 그랬냐면은 부정의문문도 한꺼번에 설명하겠다 그랬죠? 그렇죠? 시간이 없네. 오케이, 여기까지. 아, 부가의문문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안녕히 들어가세요. 예. 안녕하세요.